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의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. 은혜를 받으사여 평안을 지어라.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. 무서워하지 말라.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.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.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에 못하시기 없느니라. 이에 마리아가 나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.